많은 모험가님들의 관심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펼쳐지는 크리스탈라인 컴플렉트 리미트 브레이커스 프리시즌. 저희가 8강의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까지 보내드렸고요. 이제 8강의 세 번째 세트와 네 번째 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열기가 얼마나 뜨겁냐면 제가 잠시 염탐을 하고 왔더니 지금 코치차이 팀 거의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자, 어떻게 우리 만물상님과 함께 계속해서 경기 중계를 이어드릴 텐데 지금 많은 모험가님들께서 아, 우리 만물상님의 해설이 예, 중계가 너무 좋다라는 칭찬을 엄청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고 있나요? 제가 지금 계속 채팅방을 보고 있거든요. 아, 그 유튜브 채팅방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제가 오늘 해설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제가 크리스탈라인 컴플렉트를 정말 좋아하는 거랑은 별개로 이거를 이 화면을 모험가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경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모험가님들도 네, 열띤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강전 세 번째 세트에 맞붙게 될 두 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8강의 세 번째 세트를 담당해줄 주인공 두 팀 중에 첫 번째 팀은 예선전 2위, 그리고 수많은 팀들이 우승 후보로 점쳐주고 있는 트릭스터 팀입니다. 트릭스터 팀 굉장히 강팀인 편이죠. 네. 압도적인 크컴 랭킹 1위 커티 선수와 그리고 프로게이머 출신인 수박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크컴에 대한 애정 하나만으로 무려 크컴 사설 대회까지 열어본 심한 허승 선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팀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견제 중인 팀이에요. 이 트릭스터 팀이. 네. 그래서 이번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맨 앞에 얼굴을 가장 크게 네, 보이고 있는 선수가 전 프로 선수 루나로 알려져 있는 네, 선수라고 합니다. 과연 오늘 전 프로 하면 또 피지컬 아니겠습니까? 아,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일 것 같아서 이번에 크콘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근데 솔직히 에이스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쿼티 선수를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한번 지켜보겠고요. 네. 이에 맞서는 수산심장팀입니다. 아, 수산심장팀. 아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화산심장을 좋아해서 팀 이름도 수산심장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크콘 잘 아리시네요. 대회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즐겁게 참가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갑자기 약간 에스컬레이트해지게 16강에 올라온 김에 8강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어떤 분께서는 또 8강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거 한 4강까지 노려봐야 되지 않겠나 약간 이런 식의 좀 에스컬레이트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팀이에요. 네. 네, 이번 경기에서 또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수산심장 팀에서 팀장이 가장 먼저 팀 멤버로 영입한 선수가 미피 선수인데 자, 과연 어떤 마음으로 첫 영입을 했을지 그 영입한 의미를 또 우리가 직접 경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강의 세 번째 세트 1라운드 오픈됐습니다. 팔라이스트라에서 펼쳐지게 되겠고요. 오. 굉장히 개성이 강한 팀이에요. 네, 멋있는데요. 되게 귀여우면서도. 네, 크리스탈라인 컴플렉트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초상화를 보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별빛 수산심장 그림자 트릭스터로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1라운드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조합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 이분들은 아까랑은 전혀 다르게 이번에 탱커를 전혀 채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네요. 2힐과 1힐인데 이건 아까 저희 그 1세트와 2세트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은유시인까지. 네, 일단 봤을 때는 트릭스터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마도사 하나만 있는데 지금 용기사와 그 몽크가 같은 경우에는 HP 회복하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약간 살아남는 그런 쪽을 노리고 계신 건가 싶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수산심장 팀도 백마도사 그리고 점성술사를 채용을 했는데 이건 약간 힐러를 좀 더 채용을 해서 이제 더 팀을 유지시키고 좀 싸움을 좀 길게 네. 이끌어 가보고자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속력 싸움이 자, 어떤 식으로 펼쳐지게 될지 다 들어왔습니다. 스턴 걸리긴 했는데 후속탄은 없었던 모양이고요. 자, 그리고 침묵의 화살을 써주기는 했습니다만 자, 여기서 좀 더 지켜볼까요? 아, 지금 대부분의 선수가 방어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길이 들어가면 전부 다 죽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나 자, 아직까지는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양조팀입니다. 아, 쿼티 선수 지금 집요하게 용기사만 노리고 있죠? 네. 아, 용기사의 광딜이 조금 신경 쓰이긴 해요. 그쵸, 양 팀에 지금 용기사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일단은 그래서 용기사를 타겟팅했고, 자, 다운이 된 상태, 자,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은 지금 18, 13%. 아, 지금 아주 접전입니다. 네. 이게 탱커를 포기하면서까지 전투의 지속력을 올린 양 두 팀이기 때문에 쉽게 싸움의 결말이 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 여기서 필드 엘릭서를 눈앞에 두고 마시는 못했어요. 아, 지금 나벨 선수가 리미트 브레이크를 썼는데 상대편이 방어를 썼기 때문에 스턴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네, 자, 그러면서 트릭터는 계속해서 킬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어느새 크리스탈 라인을 25%, 30% 쭉쭉쭉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리스폰이 약간 살짝 애매하기 때문에, 자, 50%까지는 무난하게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판단. 자, 커피 선수 다행히. 네. HP 회복하고 빠지기로 했습니다. 자, 계속 스턴 넣어주면서. 아, 방금 킬은 정말 민자가 정말 활약을 잘해줬어요. 네. 연속해서 기절을 넣어주면서 확정 킬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허승 선수가 킬을 지금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었죠. 자, 그 이후에, 자, 그러면 일단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상대한테 일단 퍼센테이지 내어주더라도 정비하고 가자라는 판단에서. 아, 근데 지금 정비하기에는 조금 급한 상황이 아닌가, 자, 아닌가 싶어요. 지금 들어가 봅니다. 이중구 선수, 아, 들어가는데 바로 1점수 당했죠. 네. 자, 미키 선수가 버틸 수가 없죠. 아, 이런 식이면 어떻게든 리스폰이 나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용기사 림시 둘 다 터쳤어요. 지금 네. 그 수박 선수보다 교훈 선수가 좀, 아니, 교훈 선수보다 수박 선수가 나중에 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티 선수가 4킬째. 자, 지금 키를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지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서도 죽더라도, 리스폰이 나더라도 무조건 지금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이거를, 자, 이거 어쨌든 지금 크리스탈 밝게 밟았는데, 이걸 버틸 수 있을까요? 아, 방금 이중구 선수가 먼저 크리스탈에 돌진을 해서 멈추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돌아가서 지금 키를 내려고, 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HP가 부족했어요. 수박 선수가 키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산심장도 어떻게든 크리스탈 라인 버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지금 그 꼬린 지점 바로 앞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아무래도 수산심장이 좀 약해, 좀 뭐랄까 불리해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절대 불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리스폰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트릭스터 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HP, MP를 소모하고 있고 그만큼 수산심장이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전을, 네,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트릭스터의 발을 묶어주기만 한다면 지금 미피 선수가 크리스탈 라인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거를 눈치채고 자 뒤쪽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 백마도사 나벨 선수 리미트 들어가 있고요. 수박 선수도 지금, 아, 지금 스턴 넣었죠? 자, 그러면, 아, 수박 선수 뛰었는데 지금 킬을 할 수 있나요? 자, 이거를, 아, 다, 아, 네. 야, 고고 분쇄가 들어오면서 일단 마무리를 허승 선수가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 지금 이 상태라면, 네,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미 일단 적 진영 앞까지 가서, 자, 나오는 거 족족 끊어줄 생각이 트릭스터. 자, 이거를. 오, 지금 혼자 들어가고 있죠? 네, 자, 막아줘야 돼요. 네, 무조건 밟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앞쪽에서, 아, 예, 앞쪽에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자, 100%를 찍어내면서 첫 번째 라운드는 트릭스터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아, 아까 나벨 선수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혹시 치천사가 아직 그 꿀타임이 돌지 않은 상황이었나 봐요. 네. 아, 약간 간발의 차이로 크리스탈을 밀지 멈추지 못하고 이제 1라운드를 내준 상태입니다. 아, 약간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뭔가 아슬아슬할 때 치천사라던가 아니면 이동기로 날아가서 크리스탈을 멈춰주는 그 맛이 바로 크콘의 재미거든요. 네. 이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만 저희가 이제 일반 PVP가 아니라 크리스탈을 움직여야지 만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크리스탈 앞에서의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이동기를 가지고 크리스탈을 멈추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막고 있으면 이동기를 수가 써서, 없어요. 써서 맞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라운드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역시 커티 선수가 랭킹 1위답게 최고 킬러네요. 아, 마찬가지로, 아, 역시 프로게이머 출신은 뭔가 달라도 다른 건가요? 수박 선수 용기사로 7킬 냈습니다.
했습니다. 야, 키를 지금 두 선수가 거의 쓸어 담기 했는데 야, 나벨 선수의 어시가 14예요. 아. 거기다가 지금 허승 선수의 어시도 17이고요. 이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사실 닌자는 혼자서 키를 내기는 좀 어려운 직업이에요. 네. 약간 뭐랄까 좀 축지법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최종 일격 같은 식으로 뭔가 좀 데미지를 낼 수 있기는 한데 나머지 팀원들의 서포트가 필요한 그런 직업이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나벨 선수가 타이밍 좋게 리미트 브레이크를 날려서 적을 기절을 시켰어요. 그 네. 사이에 이제 용기사랑 닌자가 키를 쓸어 담은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벨 선수와 허승 선수가 일단은 각을 만들어주면 밥상을 차려주면 맛있게 먹었던 그렇죠. 네. 그런 식의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수산심장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트릭스터 이 강력한 좀 공격 압박의 경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릭스터가 압박을 확실하게 넣어주면서 결국에는 첫 번째 라운드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 경기 끝에 이 경기 끝에 이제 4강에 누가 진출을 하느냐가 결정이 날 텐데 아마 수산심장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이 될 텐데 지금 마침 두 번째 경기장이 화산심장이에요. 네. 수산심장, 네. 화산심장. 네. 아, 이번에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네. 자, 본인들의 주 영역. 네, 주 영역. 네, 주 경기장. 마이 홈그라운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을 것인지 8강의 세 번째 세트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화산심장에서 펼쳐지겠고요. 자, 그림자 팀이 트릭스터 그리고 별빛 팀이 수산심장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리고 조합은 1라운드랑 동일하게 갈 것인지 바꿀 것인지 바뀌었어요. 수박 선수가 아까 제가 봤을 때는 나벨 선수만 이제 백마도사를 들고 나머지 분들이 딜러를 했었는데 네. 수박 선수가 이제 탱커를 들어도 될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런 조합으로 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수산심장의 킹스로우 선수가 정마도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 정마도사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브레이크를 쓰는데 참고로 정마도사의 리미트 브레이크가 이 화산심장의 기능이랑 약간 닮은 꼴이에요. 십자형 리미트 브레이크예요. 네네네. 이 리미트 브레이크를 좀 타이밍 좋게 쓰면 적에게 데미지를 더 크게 줄 수 있다는 점. 마침 지금 닌자와 백마도사가 기절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쓰죠. 아,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일단 단호한 결단을 써주면서 시식이 이어가고요. 안전 상태입니다. 네, 그라비랑까지. 자, 그리고 전투 지속력의 대우주까지 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탈 이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릭스터가 쥐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전사가 확실히 지금 수박 선수가 눈치가 좋은 게 앞으로 달려 들어가서 이제 전투를 대시를 했다가 뒤로 빠져서 체력을 회복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네. 정말 효율 좋게 싸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제 수산심장 뒤 백마도가 다운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지금 팀의 유지력이 약간 좀 부족한 상태여서 지금은 좀 약간 뒤로 물러서 팀을 재정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아마도 몸살이 지금 시간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양두 팀 모두 다. 자, 잠시 정비의 마음으로 약간 스턴 살짝 걸렸었던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도 지금 트리스터가 조금씩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아, 심한 선수가 바로 리미트 브레이크로 지금 백마도사를 터치를 했네요. 아, 지금 킹스로 선수 한 명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거 지금 크리스탈 방어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뒤로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어가 커진 상태. 그래서 여기에서 그라비를 뿌려주고요. 지금 세 명이 동시에 따라가고 있어요. 아, 확정키를 내겠다는 저 의지. 네. 아주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자, 분화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거 잘 피하죠. 와, 이것도 1.4 당하면서 바로 잘리는 다운되는 모습.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저희가 지금 그 정마도사가 있고 사무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쓰는데 그 군딜러 치고는 약간 캐스팅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네. 백마도사나 닌자가 약간 기절을 좀 넣어줘야 안정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타이밍을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일단 사무라이 선수도 다운이 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크리스탈은 어느새 50%를 넘어서 자, 75%, 6%까지 자, 침묵의 스턴 연계까지 쭉쭉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크리스탈이 들어가는데 방금 전사가 희생양으로 끌어냈죠. 맞습니다. 자, 여기 자 커티 선수 현재 4킬째. 아, 이제 88%라서 여기 무조건 밟아야 되거든요. 수사신장. 자, 방어가 끝나고 자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어. 왜냐하면 닌자는 그 적 팀의 적 캐릭터의 50% HP까지 깎아놓으면 확정 킬을 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적 팀을 어떻게든 50% HP까지 내려두는 게 중요해요. 지금 1.4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원초의 노후가 들어가서 이제 방어를 사용할 수가 없고 자, 그러면 여기서 킬이 더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약간 지금 이중구 선수 좀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중구 선수 HP가 쭉쭉 떨어지면서 커티 선수 5킬째. 아, 지금 이번에도 크리스탈을 밀지 않고 어떻게든 킬을 내겠다는 저 의지. 괜찮습니다. 네. 자, 이거 근데 보시면은 일단 먹으면서 조금 더 버텨보는 상황입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전마도사까지 다운. 자, 거기다 사무라이 다운. 아, 이건 정말 1.4가 굉장히 무서운 경기네요. 네, 방금 전에 필드 포션 일단 마시긴 했습니다만 이 이후의 상황, 과연 미피 선수가 버틸 수 있을지. 이중규 선수는 다운됐고요. 이중규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리미트를 아끼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보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타이밍도 좀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 수박 선수 스턴이 걸렸고요. 네, 자, 여기서 킬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도훈 선수가 어찌저찌 끝까지 버티면서 자, 애쓰고 있는 모습인데 자, 방어 쓰면서 조금 버티고요. 자, 팀원들이 올 때까지 퍼센테이지는 88%.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요. 아까도 88%였는데 네. 아직 지금 그 구간을 내두지 않는 거 보니까 아직 선수들의 의지가 죽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빠르게 달려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죠. 근데 정계마음과 이어지는 스케이드. 정마도사 하나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어 빠졌고요. 킹스로 선수도 버티지 못합니다. 이대로 두 번째 라운드 마저 트릭스터가 가지고 가면서 4강 진출을 알리게 됐습니다. 야, 아, 트릭스터 아주 무서운 팀이에요. 네. 첫 번째 경기에는 이제 백마도사 하나만 가지고 이제 경기를 한번 해보더니 이거 약간 전자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팀 조금 더 한번 무리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전사를 한번 채용을 해봤던 것 같고요. 네. 아, 그 판단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사가 방금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던 게 리미트 브레이크를 쓸 때마다 최소 3명에서 4명까지는 효과를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사 리미트 브레이크가 굉장히 무서운 게 그 방어를 못 쓰게 만들고 방어를 해제시키는데 그것만 맞았다 하면 나머지 팀원들이 바로 딜을 넣어서 확정 킬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연계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던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산심장 팀들이 어떻게든 본인들이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그 이점을 좀 잘 살려서 풀어나가고 싶은데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팀 합이 맞으려면 결국에는 모두 다 생존을 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생존의 힘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점사가 잘 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결국엔 트리스터가 승리를 거머쥐는 모습이었습니다.